먹어도 먹어도 맛있다. 질리지 않는 즐거움. 유동 골뱅이. 골뱅이는 역시 유동.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운전 중에 라디오나 음악 많이 들으시죠? 이제 윌라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으로 책의 감동을 더 리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개월 무료로 시작하세요. 책 듣다 쉽다. 윌라 오디오북. All day sad. 키스 더 라디오. 당신의 추억 속 그 곡을 소환합니다. 원키라 믹스테이프. 네,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이미 픽보이 어서 오세요. 아, 우리가 또 이제 일주일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번 주 두 분은 혹시 빨리 갔나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아, 저요? 네. 어, 왜요? 그 방을 안 만들어 주셨다고. 아 맞다. 나 아니, 지금 순간 라디오 끝나고 번호를 물어보면 뭐 합니까? 전 이틀 동안 기다렸어요. 전 진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오빠도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아, 정말 비즈니스 관계구나. 아니. 너무하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하면서.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의 문제고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쳐야 할 박원의 노력 들으면서 노력하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맞아. 진짜 심지어 순간 제이미가 저희 안 보고 싶으셨 하는데 그때 아셨군요. 순간 갑자기 진짜 왜 진짜 찰나인데 앞불싸. 아, 그러니까. 긴장을 놓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지금 밖에서 더 혼내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용서하지 쉽게 마세요. 저는 또 쉽게 용서하잖아요. 그럼 또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실 오늘 지금 만들 건가요? 지금 우리 이제 또 근황 토크 좀 하고 네. 얘기하다가 이제 보통 우리 첫 곡 나가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아주. 우리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빠가 알아서 스스로 네. 생각을 네네, 해서 맞아요. 만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럼요. 네네. 자,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픽보이. 네네. 오늘 또 저희 왔는데. 팬분, 픽보이 팬분들이 아, 예. 우리 픽보이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 당 충전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진짜 뜯는 건 쉬운데 다시 닫을 수 없는 그 지금 못 닫고 있는데 이 안에 또 정말 당 충전하라고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저희 또 받았고 감사합니다.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 충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지 좋은 네. 거니까요. 당 충전 대화방 만들기 계속 네네. 지금 이렇게 꼭 이렇게 이어가야 돼. 내가 안 그러면 안 돼.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본에 여기 혹시 톡 대화 있었나? 라고 했는데 톡 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없죠. 왜냐면 그, 없었거든요. 그냥 이것도 근데 그런 게 네네. 진짜 왜냐면 제가 물어보고 대화방 제가 만든다고 맞아요. 이따가 만들게요 이랬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간 거야. 맞아. 근데 아. 저는 약간 꿈에도 나왔어요. 오빠가 만드는 꿈도 나왔어요. 아니 아 오늘은 만들었을까? 약간 이렇게. 왜냐면 또 살짝 우리가 얘기 들었는데 제이미 요즘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려고 한다고. 맞아요. 지금 진짜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잘 시간인데. 네. 잠이 다 깼어요. 아, 다 깨버렸어. 네. 너무 재밌네요. 다행, 오빠 다행. 놀리는 게 너무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은주님이 저 목요일 식구들한테 내적 친분 장난 아니라고 SNS에서 제이미 픽보이 보일 때마다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우리 오래 보자요라고 하셨고 좋습니다. 이제 또 가족이니까 와.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또 인사도. 명절 진짜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우리 지금 뭐 벌써부터 내적 친분이 생겼다는. 지금 저보다도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운주님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친해요 지금 이름이. 자 그러면은 저희 또 하지만 네. 원키라 믹스테이프 또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코너 소개와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죠. 픽보이부터. 그렇죠. 10페이지. 네. 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키라 믹스테이프 나만의 추억이 담긴 내 기준 옛날 노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주제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추억 속 노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인데요.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라던가 사촌오빠가 들려줘서 알게 된 팝송이라던가 할아버지께서 기분 좋아지면 부르시는 애창곡 등등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추억을 보내주세요. 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에게 크림치즈 호두김밥 와.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엄마 빨리 참여해. 와. 아니 아 크림치즈 호두김밥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같이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혼합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김밥 아, 그죠? 다 먹어도 맛있죠. 맛이 메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전 그렇죠. 처음 봐가지고. 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네,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그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또 두 분이 부모님 관련한 노래도 마침 또 첫 시간에 골라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노래들을 골라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약간 좀 새롭게 이 노래들을 이렇게 한 소절씩 좀 들으면서 이제 왜 이 노래를 고르게 됐는지 또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볼 겁니다. 끝나고 네. 대화방 만들기. 자, 그래서 좋아요. 그런 방송 진짜 막 하지 않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메모장 쓰듯이 네. 네. 양파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제이미의 먼저 추천곡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 추천곡은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나 추천곡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좀 자주 부르던 노래 뭐야? 이렇게 해서 받은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아 부르는 건가요? 아 한 소절을 아, 들어보는 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네. 저는 엄마 아빠가 부르신 곡이라 저는 어떤 곡인지 자세하게 몰라서 네 저는 한 소절을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이거 근데 이게 아 저도 아는 노래긴 한데 아 그럼 갑자, 오빠가 아니 부르세요. 갑자기 멜로디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대 그리고 나 뭐 약간 이런 소리새 그대 그리고 맞아요. 나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제이미가 네. 골라줬어요. 이거 픽보이 노래 알아요? 아니요 나만 알면 안 되는데 픽보이라도 하나 걸려줘야지 내가 약간 아, 이게 네. 이게 진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맞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였고 이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래방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같이 듀엣으로 부른 곡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카세트로 녹음하시잖아요. 그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 뭐냐고 물어봐서 오늘 골라오신 거구나. 네, 골라온 아니, 곡입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또 노래 참 많이 두 분 다 노래요. 노래.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제이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러면서. 지금 오토튠 네. 걸린 것 같고 응애 오토튠을 거는 네. 여자 네 제이미가 또 추천하는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라는 곡을 또 네.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픽보이는 그러면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 저는 뭐 네. 가족을 다 떠올리긴 하겠지만 네. 라디 선배님의 엄마라는 곡을 듣고 예전에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다들 네. 너무 이름만 들어도 좀 이렇게 눈물을 적시게 하는 곡이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또 이게 픽보이한테 또 픽보이 버전으로 픽보이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아 진짜 좋 진짜 좋은가요? 진짜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디의 엄마 요거 살짝만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면 되나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이 단 가사를 제가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이게 되게 야심차게 뭔가 이 초반에 준비한 코너 같은 느낌인데 다 노래를 모르는데 왜 이걸 시키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근데 이 또 라디 씨 엄마 그리고 라디 씨 원래 또 톤이 아 맞아요 되게 그 울죠. 애절하다고 할 수는 네. 없는데 뭔가 있어요. 그 웅장해져요. 마음을 약간 맞아요. 움직이게 맞아요. 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제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만나볼 거고요. 뭐 사연 보내주실 때 꼭 뭐 엄마 아빠 관련된 노래만이 아니라 뭐 사촌 동생 삼촌 고모 조카 뭐 내 형제 뭐 자매 뭐 다 그쵸. 이런 가족들과 관련된 네. 노래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려견도 되나요? 반려견 되죠. 네네. 이제는 진짜 그 다 반려동물도 그죠. 다 가족이니까. 가족이죠. 그럼요. 네. 아리아리님이
픽보이 화면 터치해본 거 너무 귀엽다고. 아 이거 컴퓨터 화면 응? 방금 터치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마우스를 네. 찾다가 이게 좀 댓글이 마우스는 이제 돼서 저희 요즘 다 터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터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KBS 이것도 이거 우리 게스트 분들의 의견 적극 수렴해 주세요. 지금 터치 시대입니다. 네. 헬스장도 요즘에 터치거든요. 그죠. 아 근데 이게 또 그 DJ들의 권한이거든요. 이 마우스라는 게 아, 저만 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조심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골라준 음악 중에 네. 오늘은 우리 픽보이가 추천한 좋습니다. 라디의 엄마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라디의 엄마 듣고 오셨고요. 원키라 믹스테이프 또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알아서 노래 시작하자마자 그새 네. 만드셨어요. 여러분 네. 빨리 박수 쳐주세요.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뭐 카톡 뭐 유튜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카톡 얼마 전에 이제 네. 이제 뭐 이게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 매번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거려요. 저도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생방 중에.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카톡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말하면 또 좀 뭔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아무튼 잘 만들었고 저희가 또 이 대화방에서 더 이제 친해져 보도 이제 또 내가 이러고 오늘 내가 오늘 꼭 연락할게 이러고 갑자기 일주일 뒤에 이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소식을 또 제가 다 보고 있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K79802645번님이 제이미 오늘 솔로 데뷔 2001 야 축하하고 사랑해요. 네. 아. 2001 2001 세상에 오늘 너무 2001밖에 안 됐. 나라고 싶은 정도인데 6년 좀 넘었네요.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막 천일 생각하면 막 길잖아요. 네. 이렇게 뭐 연애나 뭔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죠. 치면은 근데 2000일이니까 세고 있었다는 얘기는 되게 뭔가 고맙고 그렇죠. 그래요. 팬분들은 보면 뭐 이렇게 솔로 데뷔 그리고 뭐 첫 싱글 나온 날 뭐 첫 뭐 한 며칠 이런 거 다 계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네. 아,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오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이지만 우리 또 다 가족이니까 그럼요. 이렇게 또 우리 픽보이는 며칠인가요? 저 데뷔일이요? 네. 저는 아직 그 신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인이고요. 우리 또 팬분들 빨리 네, 며칠 세워주세요. 네, 픽보이의 또 데뷔일수도 세워주시고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실시간 사연들을 제이미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 6648님께서 여동생이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 완전 빠져서 똑같은 드라마를 몇 번이나 다시 봤거든요. 게다가 여주인공인 김다미 씨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하고 아주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전 동생 여동생만 보면 가오의 시작이 떠오릅니다. 아직도요. 야, 이 또 정말 전 국민 진짜 박세로이 이거 머리 그쵸 헤어스타일과 박서준 씨 머리 또 이게 다 따라하게 만들고 그쵸 이 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저 다 봤습니다. 이건. 저는 왜냐하면 웹툰도 정말 재밌게 봤었고 이게 맞나? 드라마화 된다고 해서 왜 사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괜히 뭐 영화화 된다 그러고 드라마화 된다 그러면 맞아. 아 이거 아 감동 안 나오는데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달랐죠. 네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보고 울었었어요 한 장면에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장면요? 그 이제 박세로이 씨가 네. 그 요리대에 나갈 때 딱 네, 네, 네. 이제 앞에다 두고 너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용기를 얻는 신이 있잖아요. 네, 네. 아, 그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네. 뉴스 안 좋은 네. 게 터지고 네. 나서 그때 저는 뭔가 그 뭔가 위안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쵸.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되게 또 우리는 음악하니까 OST에서도 되게 좀 새로운 아, 영역 그리고 이런 곡들도 또 진짜 뜨겁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구나도 맞아요. 느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자, 이태원 클래스 얘기도 해봤고 또 우리 픽보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4466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동생이 폴킴 완전 팬이에요. 폴킴이랑 듀엣하는 게 꿈이라는데 노래를 못한다는 것이 함정. 크크. 폴킴 너를 만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뭐 또 폴킴 씨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뭐 너무 많죠. 뭐 어머님도 그쵸.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죠. 네, 찾기 힘들죠. 또 픽포이는 우리 폴킴이랑 같은 식구니까. 네네네 같은 또 다른 식구죠. 또 여기서 네, 식구가 여기서 식구처럼 또 네. 우리 회사 식구기도 한데 폴킴이랑 듀엣을 하려면 노래 잘해야 됩니까? 혹시? 저는 사실 네.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네. 뭐를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뿐이지. 근데 뭐 듀엣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래 실력보다는 사람끼리의 케미스트리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약간 뭔가 얘는 막 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파워명 파워풀 막 하모니보다 뭔가 캐릭터적인 거나 뭔가 그 곡에 있어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폴킴 씨랑 두 분이서 듀엣 해보신 적도 있어요? 아 가끔 이제 예전에 회사 워크샵 같은 데 가서
둘이서 이제 눈을 보고 이렇게 한 적 그런 그런 적밖에 없습니다. 눈을 보고 볼킹과 또 듀엣까지 또 그렇게. 까지요. 근데 저는 약간 회사 식구라서 그런지 막 제가 설레이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그 회사 식구 아니어도 회사 식구 아니어도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볼킹 왜냐면 또 노래 못하면 못한다고 막 약간 되게 다 체크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시죠. 무서운 분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이 사연들 하나씩 더 볼 건데 여기 또 네. 모니터에 있는 사연 하나 읽어주시죠. 제이미. 뚜리님. 사촌오빠가 소녀시대 팬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면 사촌오빠 방에 소녀시대 굿즈가 잔뜩 있었습니다. 오빠는 부끄럽다고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신청해요. 아. 아유, 소시언니들은 뭐. 그죠. 이게 또 그 명절 되면 네. 친척 동생들 혹은 이렇게 친척들 오면은 내 방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그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다 화장품 이런 거 관심 거라서. 있으면 다 주고 뭐 이런. 하긴 그 또 제이미가 뭐 이런 뭐 뮤지션들 좋아해도 뭐 그거 자체가 막 부끄러운 네. 건 아니라서. 픽보이는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본가에 살 때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촌들이 오면 이제 장비를 만진단 말이에요. 신기해서. 아, 음악 장비. 근데 만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스피커 같은 고가 장비들은 그쵸. 잘못 누르면 뭐, 트위터 같은 걸 눌러본다. 트위터 누르면 네. 이제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기들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친구들 맞아, 안 돼. 주제를 좀 바꿔놓죠. 네, 그치. 건반 쪽으로 오게 해서 도레미파 솔라 시도 눌러봐. 건반 쪽. 네. 저는 아 귀여워. 그 제 방에 네.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전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주머니 몬스터 그 이제 뗐다 붙였다 하는 그 스티커 있어요. 빵 먹으면 나오는 거. 아, 제가 그걸 진짜 다 모았거든요. 주머니 몬스터라고 해서 저는 장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주머니 몬스터 그 그거. 스티커요 그거. 네, 그 애니메이션. 그것도 이게 있는데. 껴가져갈까 봐. 이게 또 뗐다 붙였다 되는 스티커라서. 아, 그래서 제 명절 때마다 제가 아 힘들었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저는 사촌 동생이 저보다 한 두 살밖에 안 열어가지고 친하겠다 그러면. 네, 그냥 이제 되게 관심사가 비슷한. 아, 좀 또 아무튼 요즘 이번 명절에 또 우리 사수하실 것들 조카나 뭐 친척 동생들한테 아. 또 잘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사연을. 하나 더 볼게요. 제이미 하나 더 읽어주실래요? 네, 은희 씨가 작년에 형부 처음 봤어요. 첫 만남에 언니랑 형부랑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요. 형부가 창모의 메테오를 부르더라고요. 원래 꿈이 래퍼였대요. 저한테 창모의 메테오는 형부의 주제곡과 같습니다. 트렌드하시네요. 와. 그리고 형부님이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을 거야. 이제 예를 들면 되게 그 노래방 가족끼리 노래방을 가면 더 긴장되는 거 뭔지 아세요? 맞아. 되게 막 괜히 더 긴장돼가지고 이게 8시에 노래방 가기로 했으면 우리 같은 포지션의 사람들은 6시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무슨 노래를 아, 어떡하지, 해야 되나. 네. 저는 네. 아마 그런 게 있으면 6시부터 어떤 노래랑 이제 어떤 춤을 춰야 되나 아 춤까지? 템버린을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와이프의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간다면 아 만약에 어떻게 템버린을 어디서 흔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이. 지금 4위의 마인드까지 그쵸? 지금 가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 너무 멀리 갔나요? 네. 다시 돌아오셔야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팬분들 지금 또 가슴 아픕니다. 지금 또 갑자기 네네. 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어머 우리 오빠 누구 있나 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 아니죠? 없어요, 아니 아닙니다. 없어요, 아, 없어요. 풀킴 오빠와 같이 눈을 보면서 맞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화난 거 아니에요? 없어 아니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은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창모의 메테오 들을게요. 6시 되었고 발견했지 우연히 5년 전에 너
가서 만나면 돼 악마 노트를 덮고 거울에 비춰 진 남자를 보니 와 The smoke이 너무 부러워 조금 데려올리 너무 걸쳐 세금도 결국 사람들이 왜 친해져 괴물체는 뭘까 백탈 거대 멘탈 난 내게 저 바퀴만 튀어야 별빛을 내려 I'm the man in the mirror, girl, need I be all 1절의 그 별이, 2절의 그 별이 그래 모두 낮지, 실화가 된 Don White 힘들 때면 홀로서 노래를 불러 환상들을 보다 선의 발이 손에 니었던 나는 그리 삼일고 24, 73고 24-7 청 95화 그만 세도 천사백이 되니 오가랑도 하고도 패륜용이 만든 숙제 때문에 넋이노 나를 향해 몇천 명이 와해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을 왔다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지 상관없어 환상이던 현실이던지 Hands up 결국 사람들이 왜 친해져 괴물체는 뭘까 멘탈 거대 멘탈 난 내게 저 밖에만 튀어야 별빛이 내려오지 마구 내려오지 경고 경고 그래도 저 밖에만 튀어야 yep, yep, 영원히 약속해 영원하기로 어둠 가득한 저 뒤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Kiss the radio. Kiss the radio. Don't forget Pop One. Don't forget the Cool FM. 오늘 밤은 10시에 함께 들어봐. 이미 넌 듣고 있어. Kiss the radio. Kiss the radio. 네, 키스 더 라디오 원키라 믹스테이프 제이미 픽보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보다는 진짜 훨씬 더 뭔가 가까워진 게 이렇게 노래 나갈 때 하는 이야기들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러지 않나요? 아, 저는 네. 이제 똑같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 픽보이가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는 못 느꼈는데 엄청 긴장했다고. 아니, 저는 완전. 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화장실 갔잖아요. 네. 휘청했어요. 어디로? 진짜 뭐,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휘청했습니다. 아 그게 약간 뭐 이렇게 피하려 그런 게 아니라 휘청한 거였구나. 저희 회사 회장님 네. 괜찮으십니까 형님? 아 좀 어지러운데.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 긴장 많이 했어요. 네. 뭐 근데 이게 아무리 긴장 근데 한다고 해도 방송에서는 픽보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아 근데 좀 저번 주는 이렇게 막 밑에도 그 쿵쿵 차고 아, 네. 손도 이렇게 노래하고. 아, 이거 네. 이거랑 많이 네.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쵸. 네, 뭐 전혀 한 주만에 극복이면은 뭐.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좀 돌아가면서 볼게요. 네. 이번에 픽보이부터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태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예전에 누나가 되게 꼴 보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누나가 되게 네. 꼴 보기 싫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본인 감정을 넣으시면 누나가 있나요? 저 외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다행입니다. 잠깐 네. 감정이입 좀 하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 누나가 되게 꼴보기 싫게 집에서 선미의 보름달 춤을 연습하곤 했어요.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크크크크크 누나한테 말하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요. 그때 하도 많이 들어서 선미하면 우리 누나가 생각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이 선미 씨의 뭐 이런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네네. 많이 커버하시죠. 안, 예, 안 따라해보는 멋있잖아요. 사람이 예, 뭐 저도 가시나 저도 집에서 네. 혹시 제정신이셨나요? 제정신에 아, 네. 그 좀 위험한데 연습해서 네네. 거울 선미한테 보여주고 선미한테 보여주고 무례하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죠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선미 씨도 아, 저희도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도 뭔가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아 그래요?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주 뜨겁겠네요 진짜 힘드네요 단체방이 벌써부터 네.
자, 그럼 제이미 또 하나 소개해 네. 주시죠. 저는 그러면 9745님께서 네. 예전에 원더걸스 텔미가 유행할 때 친척들이랑 다 같이 연습해서 춘 적 있어요. UCC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추억 돋네요. 그때 제가 소희 씨였는데. 아니. 이 곡은 진짜 전 국민이 그치. 다 UCC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나요? 이거 그 후렴구만 나와도 전 국민 다 이렇게 춤출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느 정도는 다 어떻게 텔미 텔미 테테테테테테 오늘도 나가면서 휘청하실 것 같은데 오늘 휘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원더걸스 텔미도 텔미인데 UCC가 너무 소름 돋는 거 같아요. 그치 않아? UCC 세상에 맞아요. UCC 캠페인 같은 거 어떤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 네. 그때는 막 UCC 이게 뭐 정확히 뭘 명칭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유비쿼터스 이런 건가? 아, 이게 아마 뭐 좀 제가 살짝 알기로는 뭐 U는 모르겠는데 뭐 크리에이티브 막 그런 걸 겁니다. 진짜 살짝 아시네요. 살짝 그것만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가 아마 있을 추억입니다. 거예요. 추억입니다. 추억이야. 아 여기 있네. 아 다 틀렸네. 어 그래요? 아 user created 아니요 content. 유저 이거 읽어주시죠 우리 네, 뭐, 네. 발음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네, 난 유비쿼터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저 크리에이티브 아니 크리에이티브 아, 그래도 예. 아 그래도 진짜 살짝 예, 살짝 그 과거형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안 적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빅보이 사연 또 소개 하나 해주시죠. 네네네. 636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가족은 명절 때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잡지회사 다니는 사촌 언니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얼굴 보는 일이 힘들어요. 유유유. 큰집 가면 언니 보고 싶어서 맨날 언제 오냐고 전화했었는데 그때 언니 컬러링이 빈지노의 델리벤 피카소였어요. 언니 때문에 알게 돼서 지금도 저도 지금은 저도 완전 좋아하는 빈지노랍니다.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의외로 이 지금 사연에 힙합 지분율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높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 저 힙합이 아닌가. 아, 근데 되게 뭔가 오빠는 힙합 할 것 같이 좀 생겼어요.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아. 어디 가서 너는 되게 힙합할 것 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안 들어봤는데 맞아, 맞아. 약간 그건 있어요. 네네. 장르,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느낌이나 힙합 예. 약간 이쪽 네, 근데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하지만 힙합할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진짜 많이 듣어요. 제가 좀 보면 그 발라드 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죠. 예, 이제 노력도 좀 다르게 부르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그쪽 지분 혹시 욕심 이러면서.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 다음 생에 혹시라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무조건 힙합으로 시작하겠다. 아유, 뭐 지금도 뭐. 지금도 뭐 근데 저는 아니요, 지금은 네,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아. 거를 집에서 거울 보면서 또 거울 느끼셨나요? 보면서, 그건 또 누구한테 보내셨나요? 네. 이거는 뭐 아직 아무에게도 아, 보내진 않았는데 네네. 저희 회사 친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힙합 정신이 있으시긴 하신 거네요 지금. 아 있죠. 엄청 있으시네요. 그럼 네. 제 최근에 좀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저는 근데 또 예전 곡들을 좋아해서 뭐 지금도 사실은 에미넴이나 비스티 보이즈나 완전 진짜 예전 비스티 보이즈 우탱 클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진짜 네. 집에서 거울 거울 앞에서 에미넴 앤더 리얼 슬림 쉐이리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니까 제이미 우리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만 또 사연 소개 좀 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전 1125님 아이유 가을 아침 들으면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가 양희은 씨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이유가 부른 이 곡을 듣더니 너무 좋다고 한동안 이 곡을 엄청 들으셨거든요. 정말 아이유는 모든 연령대가 다 사랑하는 가수인 듯해요. 아 이 곡 나올 때도 기억나요. 아침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아침 시간에 네네네. 그래서 딱 그 처음에 아이유 씨의 그 이제 아카펠라 무반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얼마 전에 이 또 스케치북에서 아이유 씨가 저 그거 맞아요.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게 되게 오래 촬영하셨다고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게 되게 관중분이 없이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로 완벽한 공감은 아니지만 네.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팬분들도 그렇고 그죠. 또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네, 뭐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사실 가끔씩 그럼요.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KBS의 또 기획력에
또 머리를 팍 치고 갑니다. 머리를 네. 머리를 탁 치고 네, 또 추석 때 또 우리 나훈아님 공연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기대가 됩니다. 엄청 크게 이렇게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볼 때마다 대박, 본관에서 대박. 인사하고 들어가거든요. 탁 치고 갑니다. 네. 인사하네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오빠한테 텐션이 많이 올라갔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태미님이 신청을 해주셨던 곡이에요. 아까 선미의 보름달 네, 노래를 듣고 올게요.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ng. 선미의 보름달 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 또 선미 씨를 또 제이미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언니가 이제 회사에 같이 있었을 때 네. 콘서트도 같이 했었고 패밀리 콘서트도 같이 했었고. 저도 아직도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어쨌든 저의 또 식구이기도 하지만. 그 영상 보낸 거면 많이. 근데 그 정도면 친한 거 아닌가요? 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선미가 받아주죠. 많이 받아줍니다. 그죠. 네. 갑자기 당황스럽죠. 저는 가끔씩 선미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빠라고 할 때 되게 제가 연예인 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때 되면은 굳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선미 영상 틀어놓고 보고 있다. 아~ 잘 지내니. 그러면 이제 또 오빠 또 이러면 또 이러면, 아, 내가 연예인 됐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진짜 특이하시네요, 진짜로. 아무런 이제 단체방이 만들어졌으니까 저의 그런 기행동을 앞으로 더 자주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생겼어요. 네. 오빠 MBTI가 뭐예요? 어? 아 저요? 네. 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MBTI로. 본인이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작가님들 문자 보내지 말아요. 아니, 안 해보셨구나. 네. 아니, 했어요.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INFJ 막 약간 이쪽 어? 일 가능성이 과연 지금 뭐라고요? INFJ일 가능성이 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네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픽보이와 또 제임이랑 인사하면서 또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평야지 03202 수작이 찍찍 대자 물론 눈이 가기네 너만큼 오늘레이랑 나를 모르다 조건 나이 첫 만남은 나에게 눈길도 안 줘야 돼 나도 마치 만나면 내 매력이도 돼 멋진 옷 입에 얼굴 모던 피고 본인 등판해 싫으면 싫어해 느낀 대로 날 봐주면 돼 You drop in a mill drop some bill couple of trill couple of how does money make you feel 사람을 숫자로 보는 네 기준이 이 수준이 여기까지 남친 박원의 키스더라디오가 끝나갑니다. 깨어계신 분들 설레는 밤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원경님도 저까지 텐션 올라가는 목요일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MBTI의 그 저희 진실을 다음 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INTP였습니다. INTP. 네. 지금 뭐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으니까 네, 말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갔어요. 우리 두 분이 그쵸? 또 저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INTP, INTP. 두 분은 ENTP. ENTP. 맞아요. 네. 저희 둘 같아요. 자, 저희 오늘 같이 클로징을 할 것 같고요. 내일 키스톤 가면 안내 살짝 해드릴게요. 새 음반을 발표하자마자 1위를 차지한 스트레이키즈 함께합니다. 스트레이키즈. 그렇죠.
또 엄청 친하죠. 그렇습니다. 또 제이미와 친해서 저희가 불렀습니다. 와, 진짜 정말 막 하시네요. 라디오도 이제 점점 경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오빠의 자, 스타일로 해야죠. 자, 오늘 끝곡, 또 오늘 자정송은요, 샤방샤방님이 보내주신 곡인데 나월의 귀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진짜 제이미랑 빅보이랑 네, 저랑 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였고요. 두 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집에 갈게요.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